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자켓이에요. 에? 여름에 무슨 자켓? 자, 여름에 자켓인데 굉장히 보시면 다 비쳐요. 얇아요. 그런데 원단 제가 조금 있다가 원단 영상 보여드릴게요. 원단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만들기도 쉬운데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여름인데 안에다가 탑 하나만 딱 걸치고 입기에 너무 좋아요. 예뻐요. 일단 만들어 보시면 와, 원단 너무 고급스러워. 입으니까 너무 내가 만든 것 같지 않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 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앞에는 단추라든지 지금 저는 스냅 똑딱이를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냉단부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V넥으로 했고, 자, 요크를 뒤에 보시면 요크를 하나 끊었어요. 요크를 끊었는데 이렇게 제가 보시면 요크를 두 겹으로 했어요. 요크를 두 겹으로 해서 목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처리를 깔끔하게끔 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했고, 요크 했고, 뭐 뒷부분 골시로 들어갔고 밑단 바이어스 쳐서 한번 스티치를 박았어요. 요크를 앞 뒷부분 요크 앞에 부분 5cm 정도 잘라서 뒤에다 붙여서 이쪽 어깨선에 선이 없이 앞으로 선을 옮겼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품에도 여유롭게 달았어요. 만들기 너무 쉬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와, 자켓인데? 자켓은 자켓인데 어떻게 보면 브라우스 자켓이라고 할까요? 좀 더 가볍게 입을 수 있어요. 원단 자체가 고급스러워서 지금 만들어 입으시면 여러분들 100%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와,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거 샀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잠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막녀가 입은 것처럼 젊은 사람이라든지 연세가 있는 사람도 아무나 뚱뚱해도 홀쭉해도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저 믿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무조건 고급스럽다고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 받고 원단 지금 영상에서 잠깐 원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단이 펄이 들어가 있어요. 펄이 들어가 있어서 원단에 펄이 들어가 있고 꾸김이 안 가요. 꾸김이 안 가서 굉장히 여름에 막 땀이 나고 그래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쓱 넣고 놔도 꾸김이 안 가요. 툭툭 털어서 입으실 수 있도록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원단 보시는 것처럼 원단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자, 원단까지 보고 이렇게 됐어요. 와,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것보다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패턴이 얼마나 쉬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패턴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썸머 자켓 한번 떠볼게요. 아우, 패턴 쉬워요. 패턴 쉬워요. 자, 패턴 쉬운데 원단이 고급스러워서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울 거예요. 만들기도 쉽지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썸머 자켓 한번 떠볼게요. 자, 먼저 1번. 자, 이제는 뭐 제가 1번으로 바로 나오시죠. 기장을 놓을 거예요. 24인치, 60cm 정도 놓을 거예요. 자, 기장을 24인치, 61cm를 놓아주신 다음에 뒷판 원형, 5 원형 사용할게요. 뒷판 원형에다 딱 맞춰서 카피. 자, 카피해 주신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품을 나갈 거예요. 뒷판은 골시예요. 뒷판은 골시이기 때문에 뒷판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판은 지금 골시에 요크를 끊었어요. 자, 골시에 요크를 끊었는데, 자, 두 번째가 이제 품을 나갈 건데 품이 좀 여름이니까 맞는 것보다 좀 넉넉해야 되겠죠. 그래서 1인치 2.5cm를 나가주시는 거예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간 거에 반을 내려라. 자, 그러면은 1.2cm 정도를 내려주시겠죠. 자, 어깨 똑바로 연결해 주시고 어깨 끝부분 직각 맞춰주시고, 자, 품을 쭉 길게 똑바로 쭉 내려주세요. 똑바로 내려주시는데 힙이 좀 크다라고 하시면 약간만 A라인식으로 퍼져주시면 돼요. 약간만 1cm 정도, 2cm 정도만 살짝 A라인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가 붙지 않고 약간 여유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품도 나고 다 나갔어요. 진동 이렇게 그린 거 똑같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목 부분도 여름이니까 답답하니까 1cm씩 파줄게요. 1cm씩만 파줄게요. 이렇게 양쪽 1cm 파신 다음에 이렇게 굴려주실게요. 자, 뒷부분에 요크를 제가 10cm 정도 요크를 위에서부터 10cm 정도를 끊었어요. 자, 이렇게 요크를 10cm 정도 이렇게 끊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요크를 끊어주시고 조금 있다가 앞부분 5cm 정도, 2인치 5cm 정도를 뒤에다가 붙여서 여기 옆선, 여기 어깨선이 앞으로 오게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은 끝났어요. 자, 그럼 바로 앞판 한번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을 딱 올려놔 주시고요. 뒷판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고정. 그리고 앞중심 똑같이 앞중심 카피해 주세요. 앞중심 카피. 자, 그 다음에 허리선 카피. 자, 이렇게 허리선 카피, 앞중심 카피해 주신 다음에 이게 냉단분이라고 똑딱이, 지금 오늘은 제가 스냅 똑딱이를 사용했거든요. 단추를 하시던 어떤 걸 하시던 냉단분, 안단이 이렇게 겹쳐, 냉단분이 이렇게 겹쳐져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냐? 2cm. 냉단분이 2cm가 나올 거예요. 냉단분 2cm 주시고요. 밑단 놓고 1cm 정도 앞에 배불림 1cm 정도 여기 배불림 이렇게 옷이 들리니까 옆에 다트가 안 잡힐 때 무조건 배불림 들어갈 거예요. 1cm 정도 내려주시고요. 앞판을 갖다가 딱 놓아주세요. 자, 다트 없으면 다트만큼 내려주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어깨 평행하게끔 뒷부분이랑 맞춰서 그려만 주시면 돼요. 자, 목 1cm 팠으니까 앞에도 1cm 팔 거예요. 자, 목 그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앞에 1cm 하고 앞에 부분은 이렇게 V라인 식으로 이렇게 갔어요. V라인 식으로 갔는데 자, 목점에서 원 목점에서 9cm 정도만 내려줄게요. 9cm 여기 9cm 정도만 내려주신 다음에 곡자를 써서 이렇게 곡자로 9cm 내린 데와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V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어깨 한 번만 다시 체크를 딱 해 주시고요. 체크를 했더니 12.5 그럼 여기도 12.5 부분에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직각 맞춰 주시고 옆선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옆선 똑같이 카피 그리고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꼭 여기 직각을 한 3cm 정도는 직각으로 오시면서 암홀이 돼야 돼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앞에 부분에 2인치 5cm를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게 목 부분이고요. 이게 어깨 부분이에요. 조금 있다가 얘가 뒷부분에다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몸부 앞판도 끝났어요. 자, 앞판 끝났는데 앞판에 이렇게 안단이 들어가거든요. 자, 안단은 자, 여기서부터 2인치 5cm 체크. 여기 중심사부터 3인치 7.5cm 여기 부분이 3인치 7.5cm 될 거예요. 그걸 딱 놓으시고 여기 2인치 5cm랑 안단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게 안단이에요. 안단선. 좀 이따 보시면 이렇게 안단이 들어갈 거거든요. 안단선으로 딱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살짝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앞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소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소매를 뜨기 전에는 암홀둘레를 좀 체크를 할게요. 소매 뜨기 전에 암홀둘레 좀 체크할게요. 자, 암홀둘레가 22cm, 앞에 암홀이 22cm, 뒤가 23cm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다 쟀으면은 여기를 앞판을 잘라서 그대로 뒷부분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일 때 그대로 와서 목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붙여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도 커팅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부분 골시. 여기 부분 골시예요. 소매에 아몰둘레 체크했으니까 이제 바로 소매에 떠볼게요. 자, 종이를 딱 접어서 반을 딱 접어서 십자가를 표시.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시고요. 산을 먼저 놓고, 산을 놓는데, 산을 놓는 거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진동백이 진동백이 9cm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동백 7cm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2에서 7cm를 빼니까 15cm를 딱 산을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판이 23cm 체크. 앞판이 2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만나는데 22. 딱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뒤아몰, 여기가 앞아몰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자, 여기는 8cm, 여기는 7cm, 이렇게 놓아주시고, 앞판 뜬 거를 가지고 딱 오세요. 앞판 뜬 걸 가지고 4cm, 여기 4cm, 여기서부터 4cm 올린 데하고 여기도 4cm 올린 애 둘이서 이렇게 딱 만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4cm 올린 애랑 만나서 굴려주시고 얘랑 연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그 다음에 얘랑 연결.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암홀자로 여기를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여기랑 또 여기 크로스 되는 애랑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여기랑도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여기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가게끔. 자, 이렇게 다 놓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둘레가 딱 맞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어요. 여기 나머지 2cm 여기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쟀더니 여기가 나왔어요. 자, 뒷판도 여기랑 체크. 여기랑 체크.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랑도 체크했어요. 자,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2cm가 나오면 딱 움츠리기가 딱 돼요. 2cm 정도. 1.5에서 2cm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놨지. 여기 부분. 여기랑 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어깨 끝 여기랑 될 거예요. 여기랑 맞춰서 소매를 달아줄 거예요. 자, 소매 기장은 11과 2분의 1, 29cm를 딱 놓을게요. 29cm 딱 놓아주신 다음에 여기를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보다 2cm씩 좀 작게 여기 부분보다 2cm 이렇게 똑바로 내린 데서 2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똑바로 내린 데서 2cm 안으로 들어와서 소매통이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자, 이렇게 뜨면 소매도 다 끝났어요. 완벽하게끔 패턴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패턴이 앞판 뒷판 요코 잘라서 소매 뜨면 끝. 안단 처리하면 끝. 자, 봉제하는 거 제가 봉제하는 걸 요즘에 영상을 너무 쉬운 옷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봉제 영상을 길게 안 하고 있어요. 오늘 것도 너무 쉬워요. 자, 제가 말씀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일단 재단을 할게요. 재단을 딱 놓으면 앞판, 뒷판 딱 놓으시고요. 뒷판 골시, 앞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매 놓고 안단 놓고 그럼 끝나요. 그러면은 요철이 두마 정도면 충분히 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두마 정도 요철이 나올 거예요. 만드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옷은 오버로크 하나도 없어요. 다 바이어스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제가 이제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만 옷을 만드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이제 재단까지 다 됐어요. 자, 첫 번째. 늘어나는 곳에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라. 자, 이 옷에서 어디 갔죠? 그렇죠? 앞에 부분에 앞중심 부분에 늘어나면 안 되니까 V넥서부터 뒤 라운드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다? 안단에다 붙여주세요. 안단에다가만 붙여주시면 돼요. 겉감에다가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이면 안 돼요. 자,
겉감 이쪽 뒷부분 얘도 겉감 안단 부분에다가 다대테프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다대테프 붙였어요. 자, 미싱을 하는데 먼저 뒷부분에 요크를 딱 박으세요. 요 하나를 요크를 뒷부분에 요크를 딱 박으세요. 요크하고 몸판하고 박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크가 두 장을 잘라야 돼요. 요크는 두 장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목을 딱 박아서 딱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요크가 하나는 몸판하고 박혀 있고 한 요크는 뒤에 박아가지고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안단을 딱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을 같이 박아서 딱 넘겨 주시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딱 박아서 넘겨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몸판하고 네, 옆선을 딱 박아주시고, 자, 옆선 박으시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오늘 옷은 바이어스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바이어스 처리에 꼭 필요한 거는 땡기면서 박아야 된다. 안 그러면 꿀렁대고 운다. 알았죠? 꼭 바이어스는 땡기면서. 자, 이렇게 옆선까지 박아주신 다음에 소매를 가볍게 달아주시는데, 소매를 달 때 우리가 소매를 달 때 꼭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어깨가 이 어깨 낫지 표시라고 하는 데가 있죠. 어깨가 여기가 아니에요. 어깨는 이 5cm 올라간 여기가 어깨죠. 어깨랑 요 소매 어깨랑 여기랑 마주쳐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기다 놓으면 슈퍼맨이 돼요. 이 소매가 뒤로 돌아가요. 여기가 아니라 어깨는 여기에요. 그죠? 어깨에다가 소매를 딱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매는 꺾어서 박아주시면 되고, 밑단은 한번 꺾어서 1인치로 재단되어 있어요. 시접 1인치로 주고, 꺾어서 바이어스로 놓고 한번 박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추, 가정용 단추 구멍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단추 구멍 뚫어주셔서 단추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스냅을 달아봤어요. 스냅을 달아서 이렇게 스냅을 달아서 깨끗하게 처리를 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봉제도 쉽고 원단도 예쁘고 패턴도 쉬운 이런 디자인 만나기 어려워요. 여름에 한번 가볍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들 와, 너무 잘 입는 옷 만들었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